달걀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인데요. 이번 시간 제가 구름 다육이에서 이 선물 받은 다육이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웃긴다. 먹을 것 같네. 벤바디스 군생을 분갈이 하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이렇게 요 옐로우핑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셨어요. 옐로우핑을 분갈이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나나오꾸 미니도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큰 화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분갈이 영상 마치고 보여드릴게요. 요 다육은 먼지가 조금 있네. 요 다육은 뿌리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걱정이 빨랑 분갈이 해줘야 된다.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녀석들 제가 빨리 분갈이 해야, 안 그래도 구름다육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더 더워지면 안 된다. 다육들 이제 활착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서 빨리 해갖고 화분에 앉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녀석들 지금 분갈이 하는데, 분갈이하는 화분은 제가 요 사각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려고 해요. 요거는 벤바디스를 지금 여기에다 심어주려고 하는데, 요 화분은 지금 이렇게 어디서 온 화분이냐면 프리트 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던 화분인데, 사각 화분 제가 판매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어요. 거기에서 2만원으로 판매를 했던 화분입니다. 지금 딱 맞는 사이즈가, 왜냐면 제가 벤바디스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의외로 자구를 좀 내줘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벤바디스가 자구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갖고, 아닌데, 제가 키워보니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 내줘요, 자구. 아유, 진짜 이거 깔망, 이거 진짜 애매하네. 저는 물구멍 많은 거요. 여러분 물구멍 많은 거 좋아하시죠? 저는 물구멍 많은 거 별로 그렇게 막 엄청 메리트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구멍이, 아니 물구멍 배수만 하면 되는데 빠른 배수가 관건이냐,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배수는 배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벤바디스, 뿌리도 없는데 뭘 심는다는 거냐. 맞습니다. 뿌리도 없는데 뭘, 그냥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여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어디 갔지? 좀 가벼운 돌 없나? 배수로 너무 무거워, 화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무거운데. 밑에 배수층으로 지금 제가 죽마사를 깔고 있습니다. 사실 폴라이트 해도 돼요. 저는 폴라이트도 좋아해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와, 배양도 진짜 많이 들어가, 겠다. 와, 이렇게 막 쓰면.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제가 사죠. 분갈이를 위해서 사면서도 이렇게 막 쓰면, 아. 요 애기가 위에가, 자, 요 벤바디스 수영이 여러분 엄폭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붕긋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앞뒤가 또 있다 막 이러실까봐. 이 자,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예 마감을, 아 급하다, 급한갑다, 손으로 한다. 이렇게 마감한다고 또 들썩들썩 하는 게 싫으니까 마감을 아예 돌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고봉밥처럼. 근데 사장님이 이제 요거 이제 분갈이 하는 방식들을 이제, 이거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예쁘죠? 예쁘덩. 자, 마른 잎을 살짝 좀 떼볼까요? 이렇게 마른 잎을, 사실 분갈이 할 때가 아니면 얘네들이 엉덩이 밑을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기 지금 벌써 애기들이 막 나오고 있네. 벤바디스 의외로 애기 잘 내준다니까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은, 마른 잎 이고, 또 어디 마른 잎 있나? 자, 잘생겼죠? 봉긋하시오. 제 엄마도 분갈이 했습니다. 어디를 얼굴을 하면 좋을까? 여기가 얼굴이 좋으면, 여기 하면 될것 같아요.
큰 데가 얼굴이다 라고. 어, 이래도 돼. 이래도 예쁜데? 어, 이래도 예쁘네.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 안 돼, 안 돼. 더 있어야 돼. 살짝 보니까. 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꼬지. 요 꼬지는 행복한 꼬꼬리에서 판매하는 꼬지예요. 제가 요거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움직이지 않게 요 꼬지를 꽂아서 여름이 오기 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꾸 움직움직 하면은 뿌리가 내리려고 했다가도 못 내리니까. 근데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엄청 궁금해. 이 속사정이. 그래갖고 보게 돼요. 자꾸. 자, 이렇게 가드를 채워놨어요. 아, 안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쁜 밴바디스. 분갈이가 뚝딱 끝났습니다. 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요. 요 대나무 지주대, 대나무 지주대, 요거 대나무인데, 요거 썩지 않아요? 이거 몇 개월 동안 끄떡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뿌리 딱 나면 빼주시면 되잖아요. 뿌리가 쑥 내려가고 나서 빼주면 됩니다. 요 녀석은 제가 분갈이 마치고 살짝 물을 돌려서 줄 거예요. 자, 살짝 물을 돌려줄 거고요. 자, 요거 말고, 진짜 아이보리도, 어, 무겁다. 화분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사를 막 넣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쇼벨을 왜 이렇게 쬐끔한 걸 쓰냐면, 지금 이 마사가 담겨있는 통이, 큰 쇼벨이 퍼지질 않는, 그, 입구가 좀 좁은 통에 있어갖고, 이렇게 마사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의외로 좀 까탈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무서워서 그동안 아이보리를 안 품었어요. 요 아이보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우,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게, 아니, 값이 있어서 그런 거 이렇게 예쁘게 보이냐. 이 아이보리는 여러분, 이것도 그름달기에서 2만원. 요거는 수입 아니에요. 요거 수입 아니고요. 우리나라 달기에요. 2만원에 판매를 한 아이보리. 요 아이보리가 가격대가 있어갖고, 저 같은 초보 다육맘들은 처음에 못 품었어요. 저는 아이보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쁜 줄도 몰랐어요. 예쁜 줄도 몰라서 제가 요거를, 아니 이게 하나에 얼굴 하나에 얼마씩 쳐지는 가격이 얘가 살 일이야?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 아이보리를 이제 최근 근자까지도 안 샀어요. 그래서 안 사고 버텼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어찌하셨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살살 들어서 배양토를 채웁니다. 탕탕탕. 밑에다가 지금 얘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이제 의외로 괜찮다. 아이고, 뭐야, 이거 삐뚤어진 거야? 참, 이렇게 큰 데다 심는데도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죠?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삐뚤어졌나봐요. 탕탕 해볼까요? 탕탕탕. 제가 이렇게 하니까 댓글에 탕탕탕 되게 신경 쓰이고 보기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분갈이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조언에 그런가요?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은 그거였어요. 다육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야무지게 분갈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고도 쑥쑥이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탕탕 치면서 찹찹 가라앉게 한번 하는 게 더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탕탕탕 이렇게 아이고야. 탕탕 보셨나요? 얘가 화분에 엄청 야무지게 신겨져 있지 않아갖고 제가 흙 하니까 들린 거. 이제 마사를 매기겠습니다. 마사를 매겨가지고 여기 입꼬지 여기다 살짝 넣어놓을 거예요.
입꼬지를 매겨. 입꼬지를 매겨?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자, 마감으로 마사를 깔고. 요 녀석은 뭐 바닥에 붙어서 사는 아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목대가 있이 군집을 이루는 그런 형태여서 요 마사가 다육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이제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지막 마감이죠. 살짝 눌러주면서 뿌리를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뿌리가 없는 곳이어서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은. 그리고 입꼬지도 이 뿌리가 나는 쪽이 바닥에 있어야지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나오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받쳐 있으면은 나중에 나왔다가도 뿌리가 굶어 죽는데 나 웬일이야. 말라서 죽어서 성공률이 낮아요. 자, 이렇게 예쁘다. 아이보리도 분갈이 마쳤습니다. 자, 오늘 분갈이한 날짜. 아, 왠지 앞뒤 맞는 거야? 아, 그러게 여기가 앞이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여기가 왠지 황하네. 진짜 여기가 앞이라고 할까?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입꼬지 애기야, 너 여기서 좀 열일을 한번 해볼래? 자, 이렇게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이 아이보리가 어떤 아가인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갖고 아이보리가 어떤 애기다라고 제가 엄마 얘 이름이 뭔감 있는 애기야? 엄마는 색감이 일단 예뻐야 되는데. 전 그래서 이 아이보리가 사실은 여러분, 어머, 어떡해. 이거 또 떨어졌어. 아이보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황진이 있잖아요. 황진이. 황진이가 몸값이 있으면서 막 엄청 실이 막 매력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 황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요 아이보리. 그래서 다부댁은 남들이 예쁘다 하니까, 아유, 지금도 예쁘다가 아니라, 예쁜가? 뭐 이런 생각. 죄송해요. 아이보리 매니아님하고, 자, 우리, 그런데 요 녀석 제가 단품가 얼굴 하나를 제가 저도 8,000원으로 왜 그때는 8,000원이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갖고 진짜 얼굴 딱 하나짜리였거든요. 그거 구매해서 키우고 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2만원에 구름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답니다. 제가 이름을 써놓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아이보리 날짜는 22년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보리 분갈이를 했고요. 분갈이 아이보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요 벤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라고 할 것도 없죠. 벤바디스 22년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뿌리가 없는 소위 벤바디스 분갈이를 이렇게 마쳤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분갈이를 하신 요 다육들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일단 써놓을게요. 저거는 옐로우 핑도 22년 자, 이렇게 분갈이 했고 그 다음에 나나후크 미니도 22년 4월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 구름 다육에서 여기 그 선물 받은 다육이 제가 분갈이 했는데 천물을 이렇게 줘요. 흔들리는 거 보셨나요? 이런. 자, 얘도 뿌리 없지만 이 정도 물 줍니다. 화분이 살짝 젖어서 뿌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되라고 이 정도 물을 이렇게 돌려서 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뿌리 없는 다육들, 이 아이보리를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뿌리가 없었어요. 나나우크미니, 옐로우핑, 그 다음에 벤바디스. 요 세 개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세 개 세트 구매하셨을 때
레드벨벳 쌍두를 선물로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6,000원 상당의 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레드벨벳 쌍두를 선물로 주시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나나오크 미니, 그 다음에 옐로우핑, 밴바디스 군생 구매하시고 레드벨벳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